지드래곤이 11월 6일 인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지드래곤의 마약 의혹을 제기해왔던 수많은 이슈 유튜브 채널들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드래곤 소속사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은 병원에서 검사한 시약 반응 검사서와 소변 샘플까지 제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천경찰서 출두가 늦어지는 이유도 이 준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지드래곤이 구설수에 휘말린 이유가 이번 스캔들에 정상급 아이돌이 포함되어 있다는 루머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권지용 씨가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이고 뮤지션은 맞지만 이제는 나이가 좀 있기에 아이돌이라는 전제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또한 지드래곤이 또 한 명의 사람을 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찌드래곤으로 유명한 모창가수 최지용 씨입니다. 최지용 씨 이제 다시 찌디하셔도 됩니다. 이상 도혜지였습니다.